전 세계 펍지 최강팀들이 모이는 2019 펍지 글로벌 챔피언십. 오는 11월 8일부터 북미 오클랜드와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 대한민국에서는 OGN 엔투스 포스, 젠지, 디토네이터, 아프리카 프릭스 페이탈, 그리고 SKT와 OGN 엔투스 에이스가 출전권을 획득. 펍지 세계 최강은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전투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만만치 않은 강팀들이 있는 만큼 쉽지 않은 승부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네이션스컵에서 우승을 차지한 러시아 팀, PEL 포인트 1위를 차지한 페이즈 클랜, 3위를 차지한 나투스 빈체레 등 막강한 팀들이 출전 티켓을 확보. 여기에 마지막까지 페이즈 클랜과 포인트 경쟁을 벌인 팀 리퀴드. 국제대회 단골 손님이자 우승 후보 중 하나죠. 아직도 생각나는 페이즈 클랜 팀의 우바 선수가 보여준 화려한 킬 퍼레이드. 자, 집안 뺏겼어요. 아, 이거! 아, 우바! 자, 아직 몰라요! 와! 아, 러시아! 이걸 살려내나요? 우바 진짜 괴물 같은 선수네요! 젠지 선수들, 이번에는 복수에 성공할 수 있겠죠? 네이션스컵 중반까지 한국 팀을 위협했던 캐나다 팀들도 경계 대상. 템포스톰 팀과 고스트 팀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전력을 가진 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템포스톰 팀은 올해 열린 내셔널 펍지 리그 페이즈 1, 2, 3에서 모두 1위. 다른 내셔널 펍지 리그 팀과는 격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강팀입니다. 여기에 MET 아시아 시리즈에서 4위에 오르며 저력을 보여줬던 팀, 펍지 SEA 챔피언십 페이즈 2 우승, 페이즈 3 준우승의 아머리 게이밍도 잊어선 안 될 존재. 페이스잇 글로벌 서밋, MET 아시아 시리즈 등 국제대회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대한민국. 하지만 네이션스컵에서는 준우승에 머무르며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대한민국 대표로 출전하는 6개 팀이 이번 대회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고 당당하게 귀국하는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펍지 선수들 화이팅!